송년의 밤을 시작할 예정이오니 정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위원장 김기진입니다. 참석해주신 대행 여러분 모두 핸드폰을 진동으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단법인 한국계란유통협회 인천지부 송년회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구미원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구미원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 앞 정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지부장님의 성명서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시간이 늦어가지고 참 길이 많이 밀려가지고 이 지체된 거 죄송합니다. 나라 이천이 그래도 길이 잘 뚫렸는데 오늘 희한하게 늦네요, 좀 더. 늦게나마 시작하겠습니다. 이천 지부장 인정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단법인 한국계란 유통협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 희망의 도약을 다짐하여서 2015년 한 해도 많은 고난과 스쳐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현장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사단법인 한국계란유통협회 중앙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진 여러분과 우리 업계에 참여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각 회원사 대표님, 그리고 늘 함께 고생해주신 회원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비전과 희망으로 신청에 출발된 2015년 한 해 우리 업계를 결산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특히나 아방기후 산란을 얻기는 힘들고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법적,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여 발전될 위상을 높이고는 있으나 계란의 공급 증가와 소비 정체로 난가 하락이 이어져 수급 불안이 심화되었고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이유로 농가와 유통업계 단속으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시각까지 더해져서 우리는 지금 위태로운 시기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유통인의 비전이 확실하고 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와 우리의 충분한 역량으로 어려운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도 해마다 성큼성큼 성장을 거듭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업계에 종사하자 서로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야 동참할 수 있도록 신규 회원도 더 많이 확충하여 든든하고 역량 있는 협회로 거듭나면서 우리 업계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회원 여러분, 지혜와 노력에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2016년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2016년 새해도 함께 하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대하면서 이번 송년회를 통해 한층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뜻이 하나로 통하고 훈훈한 정이 스며쓰리라 믿으며 우리의 송년을 더욱 따뜻하고 의미있게 빛내주시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뜻이 있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